다들 수료까지 있으실 건가요? 아니면은 1단계까지만 하고 뭐 그만해야지 생각 좀 있으신 건가요? 아 솔직히 왜냐면 너무 길어지니까 2단계가. 저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한 개 있는데 한 개 있는데 끝까지 버텨서 수료까지?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 2단계 다 서비스? 네 저는 서비스를 보안 쪽 가고 싶어요. 보안 쪽이요? 저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유경 씨는? 아, 왜 보안이, 보안이 재밌는데 왜 보안 쪽 가고 싶은 건가요? 아니, 보안이 재밌는데 보안 쪽이요? 그러니까 보안 쪽을 왜 가고 싶으신 건가요? 보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재밌는데 이게 보통 서비스, 보안, 인공지능 지금 세 개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랑 보안은 기계인간 팀장님이 담당해 주시고 서비스 파트 부분은 이제 보트 팀장님이 담당해 주시는데 이제 보안이라고 하는 부분이 제가 들었을 때 수료자가 거의 없다고 들었거든요. 네, 저도 보안으로 해서 수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네. 그게 엄청 어렵다고. 그래서 뭘 배웠는지도 모르겠고 하긴 한데 왜 보안하고 싶으신 건가요? 2단계 때 보안이라는 게 네. 메리트가 참 게 지금 요즘 세상에 네. 컴퓨터가 네. 안 쓴 곳이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자그마한 뭐 슈퍼를 가도 코스비도 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네. 들어간 거고 그런 모든 분야에 컴퓨터가 있는데 네. 그게 만약 중요한 정보들이나 네. 이런 것들이 그 소위 말해서 해킹을 당하면 네. 이제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터질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개인적 피해자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를 막고 싶고 오히려 이제 보안이라는 특별한 또 저만의 무기가 생기는 거니까 네. 제가 어딜 가서도 이제 전 이렇게 막 할 수 있습니다. 보안을 할 수 있고 막을 수도 있고 서버 클라이언트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만의 뭐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만 한 게 아니라 뭐 1단계 때까지는 네. 그래도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달아봤으니까 그쵸. 그냥 맨 땅에 보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사람들이 뭘 쓰는지 내가 알아야지 네. 보안을 하지. 그쵸. 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재밌을 것 같네요. 네. 저도 2단계 때 지금 블록체인 관련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뭔가 그 보안 쪽이랑 그런 게 컨셉 자체는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나중에 2단계끼리 모여서 얘기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2단계 올라오셨어요. 종환 씨는 뭐 2단계 때 그런 계획 있으세요? 더 서비스로 할 건지? 뭐. 저는 일단 서비스로 생각하고 왔는데 네. 일단 뭐 예를 들어 블록체인이나 네. 보안 이런 게 일단 상관없이 네. 일단 지금은 현재 상황을 그냥 해결하고 싶은 거고 일단 뭐 나중에 뭐 2단계 가서 정확하게 어떤 걸 내가 어떤 길로 가야지 이거는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래도 인공지능이나 보안 쪽보다는 이왕이면 네. 좀 무난하게 네. 서비스 쪽으로 서비스가 뭐 쉽다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보안이랑 그 뭐야 다른 많은 인공지능에 비하면 사람 수가 많잖아요. 네. 자료도 많고 자료도 많고 그래서 일단은 서비스로 가려고 하는데 조금 나중에 바뀔 수도 있겠죠. 의정 씨는 아직 생각 많이 보셨다. 저는 원래는 네. 처음에 여기 팀너가 들어올 때는 네. 서비스로 무조건 가야겠다 네.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제 기계인간 팀장님의 수업을 좀 들어보니까 네. 기계인간 팀장님의 수업을 좀 더 들어보고 싶다. 그럼 1단계 수업이죠? 예, 예. 팀장님 수업. 그런 생각 때문에 네. 인공지능 수업도 네.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계 팀장님의 예. 어떤 코칭 방식이라던가 뭐 어떤 배울 점이라던가 이런 게 와닿았던 거 아니에요? 의정 씨한테 예. 그런 게 어떤 구체적으로 어떤 거예요? 일단은 기계인간 팀장님을 딱 보고 있으면은 네. 일단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아, 저도 이제 용제 세포 하나하나가 진짜 노력받으니까 그렇게 느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도 구체적으로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네. 팀장님께서 그런 게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분야를 다 알고 계시잖아요. 개발자의 건강 측면, 네. 개발자의 어떤 마인드, 개발자의 회사 생활, 네. 개발자의 코딩 방식, 개발자의 설계 이런 걸 다 얘기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게 좀 추상적일 수 있는데 일단 기계 팀장님 그게 명확해. 명확해서 물론 내가 그 방식을 모두 따라한다고 그 사람처럼 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그게 명확해서 좋았고 그냥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 룰이 솔직히 그대로 하면 어디 가서 망하진 않을 것 같은 느낌? 그런 안정적인 느낌이라 좋았는데 혹시 의정 씨는 또 그런 비슷한 측면인가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입니다. 일단은 팀장님이 저에게 지나가면서 해준 코칭이 몇 가지 있는데 네. 그거를 이렇게 행했을 때 네? 굉장히 저 스스로가 좀 발전했다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떤 코칭이요? 예를 들어서 뭐 네. 생각을 하면서 네. 코딩을 해라. 그리고 네. 코딩할 때 주석을 적어라. 아~ 그리고 로그를 좀 많이 찍어라. 네. 나 그거 아직도 안 하고 있는데. 나 진짜 이게 별로. 두세 가지만 따랐는데도 네. 굉장히 저 스스로가 발전한 네. 걸 많이 느껴서. 얼마나 발전했나요? 아웃풋이 많아졌나요? 한 주만에 한 했던 양이? 아, 아웃풋적인 건 아닌데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 디버깅 시간에만 한 10시간을 제가 쏟았다면 네. 지금은 이제 아 기초 안드로이드 할 때 네, 기초 안드로이드 할 때 디버깅 시간을 한 절반 이상은 줄인 것 같다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이건 팀장님의 코칭 방식이 아니더라도 시간이 지나서 잘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복합적으로
그리고 또 이제 디게인간 팀장님이 이렇게 해주시는 말이 네. 뭔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게 있죠. 사실 이 얘기 저 얘기 막 많이 하시잖아요 수업에. 네. 근데 결론은 항상 팀장님이 바랬던 그 의도했던 게 딱 명확하니까 그러지 않을 때도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제 솔직히 여기 올 때 몇 개월 생각하고 오셨어요? 처음에 들어올 때 저는 네. 10개월 광고 보고 왔거든요. 아. 근데 지금 막상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넘었으니까 네. 뭐 저는 1단계도 뭐 10주가 아니라 20주 정도 했고 네. 2월도 많이 했거든요. 네. 그쵸 때 1단계 때 제가 좀 알바 때문에 시간이 길어지기도 했고 또 제가 또 딴짓도 많이 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진 건데 근데 2단계도 엄청 길잖아요. 네. 거의 이제 1년으로 제가 12개월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본인이 계획했던 것보다 네. 길어진 게 맞을 것 같으니까 아무래도 일단은 처음에 팀노바를 광고로서 알게 됐을 때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성함이 어떻게 돼요? 저는 종원이요. 박종원. 아, 종원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10개월 광고를 봤어요. 네. 그래서 10개월이면 되겠다 네.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에 전화 인터뷰를 하잖아요. 네. 그때 전화 인터뷰 할 때 누구랑 하셨어요? 기계 팀장님이랑? 예, 기계 팀장님. 아. 무슨 질문했어요? 와서 열심히 할 생각인데요. 아. 그걸 되게 강조하셨어요. 팀장님은 그 상대방 목소리만 들어도 딱 촉이 온다던데. 네. 열심히 살았구나 안 살았구나. 바로 피드백도 주시고. 아. 뭐라고. 전화했을 때 좀 뭔가 말을 할 때 네. 구체적으로 말 안 해준다고. 아 맞아. 바로 그런 거 다 얘기해 주시지. 예. 일단은 전화 인터뷰 상에서는 네. 1년 반을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1년 반은 생각해야겠다. 아. 그런 다짐이 이제. 아 그래서 지금 온 지 4개월 지났고 예. 뭐 지금 무난하게 1단계 마치면 뭐 7개월 정도 지난 거 아니에요? 예. 1년 반이라고 하면은 뭐 시간 뭐 딱 괜찮겠네요 이게 수료까지 최대한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대로 무난하게 잘 열심히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봤을 때 뭐 2월 한 번 안 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아니지? 아 그럼요. 2월 물론 이게 코딩을 잘 한다고 2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없어야 2월 안 하는 거야. 그냥 그 사람이 말을 뭐 절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케이션 안 되거나 이래도 2월 시키시잖아요. 팀장님이 그 연습하라고. 네네. 어쨌든 네.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정환 씨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길어지는 거. 일단 나이가 어리니까. 그렇죠. 나이가 어리시긴 한데. 네. 졸업했어요? 대학교? 아직 졸업 안 했어요. 아 그게 좀 애매할 수 있겠다. 그래서 2학기 때 일단 복학은 하는데 네. 학교 다니면서 병행은 하려고 하거든요. 아 진짜 어떻게? 일단 힘들지 않나? 그 팀노바 광고 그 소개글에 처음에 딱 써있듯이 학점을 포기해라. 아, 해결이 된다. 어차피 취직을 시켜줄 테니 수료만 한다면. 근데 막상 여기 에서 네. 해보면은 지금 몇 학년이죠 대학교? 저 이제 2학년. 2학년이면 2학기. 학점을 좀 많이 포기해야 되겠네. 여기서 쌓은 실력이 아.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하긴. 네. 근데 그리고 여기서 실력 늘면 학점 그냥 대충 시험 봐도 1점도 네. 맞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쌓은 게 네. 실력이 어디 가는 게 아니고 지금 제 주위 동기들 봐도 네. 좀 약간 전 여기 게시물 중에 네. 뭐 수료자분들이나 뭐 응용 기초 단계 분들이 작품을 네. 올리잖아요. 네. 그걸 보고 좀 깜짝 놀랐어요. 뭐 이거를 뭐 6주 만에 만든다고? 뭐 어떤 걸 봤는데요? 뭐 기초 작품? 안드로이드? 기초도 봤었고요. 그 다음에 네. 아, 그 안드로이드랑 PHP를 봤었고요. 그 다음에 응용 1단계 작품도 한두 개 정도 봤었거든요. 지금 좀 명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정도로 차이가 나길래 보여요? 저는 비교 비전공자라 네. 물론 그건 많이 들었거든요. 차이가 많이 난다. 근데 그 애들도 열심히 하지 않나? 나름대로. 근데 이게 전공자여도 네. 다 전공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었고 아~ 일단 절반 정도는 떨어져 나가요. 절반은 이제 공무원 준비한 사람도 있고 자기 그냥 졸업장만 필요한 거지 네. 그 길을 다른 데로 가고 네? 그 이제 절반 중에서도 좀 이제 벌써 망했어. 월등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사람들은 뭐 원래 잘하는 거지 원래 그냥 입학 때부터 잘한 사람인가? 원래 괴물들이니까 그분들은 가실 길 가고 이제 학점 네. 채워서 열심히 네.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작품이 아무래도 이제 천차만별이죠. 근데 뭐 잘한 사람들은 뭐 응용 단계분, 2단계 분들 작품이 나올 네.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아, 평균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기초 단계 작품이면은 웬만하면 중상파? 중상파 정도. 아, 좀 심각하긴 하다 근데 놀라운 거죠. 아, 근데 그러면
그 잘하는 사람들이 전체의 한 10%밖에 안 된다면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취업할 때 뭐 2,600, 700 갖고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솔직히 기초 수준이라면 그렇죠. 낮게 이제 가게 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학점으로 보완해서 연봉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아예 이제 대기업적으로 노리면은 그냥 학점이나 스펙으로 정확하게 뭐 이렇게 아웃풋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취업할 때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왜냐면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통 2,700이나 800 받는데 지금 우리 취업하면 3,600, 3,600 받잖아요. 그러면 팀노바라고 하는 거가 많이 알려졌겠다. 성공의 예언대에서. 그 이제 뭐 회복 같은 데 좋아요나 이런 거 누르는 애들 동기 중에 몇 명씩 있더라고요. 오진 않지만. 네, 오진 않지만. 아니 아직 그렇게 엄청 많이 알려진 팀도 아니에요. 약간 여기가 좀 군대 그다음에 미래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아, 미래 예. 좀 더 멀리 보고 네. 취업보다는.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렇게 완연하게 널리 퍼진 느낌은 안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각자 이제 앞으로 팀노바를 할 텐데 계속 그 어떤 생각하는 계획이라던가 가고 이런 거 한마디씩. 저 먼저 하면 저는 이제 2학년 때 서비스를 로프팀장에서 듣고 있어요. 네. 블록체인, 남들이 하는 거를 하는 게 좀 싫어서 블록체인 관련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앱을 만들지 아니면 뭐 코인을, 그러니까 뭐 테스넷에 있는 코인을 메인넷으로 옮기는 걸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고 앞으로 뭐 팀장님이 그러더라고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했는데 그래도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산업 자체가 미래가 밝다고 생각이 드니까 또 우리가 오래 사잖아요. 120살까지 그렇죠. 된다 하니까 하고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뭐 저는 알바니까 돈도 안 내니까 뭐 알바하면서도 업무 일 배우고 블록체인 하면서도 열심히 배우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서 이런 것도 많이 배운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인드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네, 동아 씨. 일단은 뭐 팀장님이 고치라는 거 다 고치면 네. 어느 정도 뭐 사람이 바뀌는 게 저 자신도 느껴지니까 일단 네. 팀장님 말 잘 들으면서 고치라고 다 고치면서 일단은 수료까지도 목표인 것 같아요 현재는. 왜냐면 뭐 그 이후는 뭐 수료를 하고 나서도 정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아니면 2단계 뭐 취업할 쯤 돼가지고 뭐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펙으로 어떤 회사를 갈 수 있을지가 딱 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펙을 쌓을 때까지는 일단 뭐 지금 현재 목표에 대해서만 열심히 하면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저처럼 엄청 멀리 보는 느낌은 아니더라도 네. 일단 팀장님이 코칭해 주시는 거 중점으로 네. 수련한 데까지 열심히 잘 따라간다. 네. 그럼 그 코칭해 주는 게 구체적으로 두 가지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 커뮤니케이션이나 네. 그다음에 긴장했을 때 뭐 말하는 거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기술적인 면도 있지만 네. 사람을 대하는 면에서도 그게 바이어가 될 수도 있고 고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을 네. 뭐 긴장을 하면 말을 네. 빠르게 한다든가 많이 잘해줬어. 네. 말을 더듬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팀장님 시키는 거 하니까 좀 이제 뭐 완전히 고쳐진 건 아니더라도 네. 지금 조금씩 제가 느끼기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제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러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여기 커리큘럼대로 믿고 가겠다. 시키는 대로만 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겠다 생각으로 좀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들어올 때 네. 많이 힘들 거다. 근데 버티어서 뭐 자기 뭐 수료가 하게 되면은 네. 확실히 뭐 취직이나 이런 데 문제가 없을 거다. 실력 깡패가 워낙 되다 보니까 네. 일단 그걸 목표로 일단 들어왔거든요. 실력 깡패.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장님께서 코칭해 주는 게 저한테 깡패가 되기 위해서 도움을 주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오래 살진 않았지만 네. 그 굳어온 패턴이란 게 있잖아요, 사람이. 아, 그 습관. 예, 습관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느리더라도 네. 여기 있는 동안 최대한 많이 고치는 게 지금 제 목표예요. 동아 씨가 말했던 것처럼 뭐 커뮤니케이션 문제일 수도 네. 있고 뭐 아까 말한 것처럼 주석 다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꼼꼼함이 일단 저 좀 모자랐고요. 네. 아, 저도. 네. 그게 일단 가장 큰 문제고 그다음에 네. 그 발표할 때 요즘 네. 최근 듣는 피드백이 네. 말을 하다가 도중에 이제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뭐뭐 하겠습니다 이렇게 끊인다 이런 피드백도 받았었거든요. 근데 보면은 말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들? 솔직히 놀라운 거예요. 보통 회사에서 이렇게 말 많이 잘하기 쉽지 않은데 여기서 하도 그냥 커뮤니케이션 듣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가끔 이제 뉴스나 신문 같은 거 보다 뭐 어떤 사람이 말 못하면 저 사람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는데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제 심지어는 엄마랑 아빠랑 얘기하면서도 아 커뮤니케이션 잘 못하고 있는데 아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제 이제 모자란 부분들을 하나하나 네. 로봇 조립하듯이 고쳐나가는 이거고요. 알겠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저도 이제 일단은 수료가 목표고요. 네. 그 코칭 해주시는 거 하나하나 팀장님들 믿고 계속 꾸준히 할 생각입니다. 그게 뭐 기계 팀장님으로 쭉 갈지 아니면 네. 팀장님인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가르침이 그렇게 막 다른 것 같진 않아요. 그 본질은 비슷하니까. 예. 어쨌든 네, 자기가 목표한 대로 열심히 네, 수료하는 날까지 나가는 사람 없이 나갈 수도 있어 이러고 안일을 모르니까 모이니까. 근데 이러면 좋은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지금은 그냥 우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걸로 모였는데 나중에 이제 수료자들끼리 모여서 이제 서로 각자 공부한 게 다를 것 같잖아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이고 보안이고 뭐 인공지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일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자기가 배운 분야에서 이렇게 서로 공유하면서 얻어지는 그런 가치 하부 좋다 이런 것도 했으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진짜 그런 게 그때 이 동영상 보면 되게 귀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